하루 중에 또 가장 바쁠 때가 좀 어떤 시간대인지. 보통 출퇴근 교통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. 저한테 가장 바쁜 시간은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. 어? 왜 그때가? 네.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다 보니까. 아, 네. 우리 그 라이더분들께서. 네. 네. 고객을 위해서 한다지만 법규 위반이 좀 많고 사고. 이게 워낙에 급하게 또 하시다 보면. 네. 네, 지난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전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.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2만 천여 건의 사고로 520여 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보다 5% 늘었습니다. 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. 저희 지역에서는 꼭 안전모 착용률을 100%로 만들어야겠다. 그렇죠. 실제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제가 한 3년 전에 아침 11시에 안전모 단속을 한 번을 했어요. 근데 퇴근할 때쯤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. 그 정도만 듣고 전 퇴근을 했거든요.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분이셨는데 네. 그분은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다고 하면 그분이 헬멧을 더 쓰셨을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좀. 사이카를 모시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도 조금 경희님도 네. 겪으실 것 같아요. 네. 제가 한 몇 년 전에 웨빈이 방안을 하셔서 자유로 아시죠? 알죠, 알죠, 알죠. 자동차 전용도로 네. 그 에스코트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. 오요.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. 갑자기요? 예. 이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겠구나. 네. 시동 꺼지면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. 맞아요. 갓길로도 못 가고 1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겨우겨우 뭐 1, 20km까지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시동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멈췄거든요. 그때 견인차를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. 2시간을 기다렸어요? 네, 2시간을 기다렸어. 1차로 안쪽 갓길에 혼자 서서 견인차에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앞에 타고 네.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에스코트 하는 데서 중도 빠지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자신이 철량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. 네. 사이카와 내가 함께 돼 있을 네. 때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또. 네, 맞아. 아, 근데 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.